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원 을지대병원 허진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통풍이라는 게왜 발생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산이 증가되면은 통풍이 된다. 이렇게 잘 알고 아마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산이 이제 우리 혈중에 높아지게 되면 발생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왜 그럼 이렇게 높아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설이 잘안 되게 되면 당연히 체내에 이제 증가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설은 잘 되는데 많이 이제 생성될 경우에 이렇게 돼도 우리 체내에는 정상보다 많이 이제 증가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볼수 있고, 먼저 이제 배설이 이제 적게 되는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배설 요산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니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증가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도 이게 요산 배설을 이제 감소시켜서 통풍을 야기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생성이 많이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 흔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다량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이제 요산이 많이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퓨린이 적은 음식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러한 것들보다 이제 대부분은 맛있는 음식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음식을 이제 많이 드시고, 특히 단백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통풍에 안 좋은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술이 이제 통풍에는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맥주만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치맥 들어보셨죠? 치맥 치맥, 뭐, 예, 네. 치킨과 맥주 많이, 여름에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셨는데, 맥주는 이제 사실 구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요산으로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중에서는 우리가 맥주가 제일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뭐 소주, 막걸리 종류에도 조금씩 들어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소주에는 거의 뭐 들어있지는 않은데 나머지 술들에도 조금 있을 수는 있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알코올 자체가 요산을 배설시키는 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알코올이 도수가 높은 그런 위스키 종류라든지 이런 술들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맥주 중에서는 대부분 맥주가 다 비슷할 수는 있는데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맥주 종류들도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보고가 있어서,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는 약간 조금 퓨린이 적게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도 밝혀진 바는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고단백 식사 이런 것들 좋지 않고, 특히 요즘 뭐그 운동 많이 하시면서 고단백질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품들을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요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고, 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요산이 많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 그 음주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드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말씀드리면 저퓨린 식사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퓨린 식사라고 하면 하루에 150mg 이하의 식사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근데 용량을 우리가 정하면서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좀 퓨린이 적은 음식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런 것들을 섭취하기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퓨린이 많이 드는 음식, 고단백질 음식들,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고, 그래서 그리고 유제품들은 우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치즈 그런 유제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통풍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든지 체중 감량도 중요한데, 운동은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로빅 운동을 많이 하심으로써 우리가 퓨린을 요산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그러한 질병을 조절하는 것들이 이런 통풍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통풍에 대해서 노원 을지대병원 허진옥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